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초이스 C H O I C E. 뭐라고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투 아니. 아, 이렇게 사람을 당황시키고 있어. 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투 비어레이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보컬라인 준동찬입니다. 동준찬입니다. 사람 하나로 정해. 아, 준동찬 해도 돼요. 준동찬. 아, 동준찬이 그래도 저희 연배대로. 근데 리더시잖아요, 팀에. 아, 그래도 팀에 헤드기어를 갖고 있는데. 제가 또 나이가 헤드기어. 또 우리 헤드기어니까 잘 쓰자. 알겠습니다. 에이스의 동준찬입니다. 아, 준동찬에 준동찬. 아, 준동찬. 이미 뭐 다 준동찬으로 다 해놨는데. SNS에 뭐. 준동찬으로 올라가면 같이 바꾸면 어떡해? 동준찬이요. 트윗 동준찬으로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형, 근데 준동찬으로 부르니까 준동찬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동찬이에요, 여러분. 동찬입니다. 의미없습니다. 아, 진짜 준이 오늘 유머 감각이 많이 떨어졌네. 야, 그가 네가 그래 찬이랑 만들자. 네가 염색해봐. 이렇게 돼. 없는데? 아, 핑크색 염색. 그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연습할 때도 동훈이 형이랑 막 화합 맞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껴주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 두 분이서 화합 다 놔주시고 저 빼놓고 하잖아요. 형이 유머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머 감각 때문에 화음을 빼는 거예요? 화음은 유머 감각이 있어. 알겠습니다. 네. 유머한 거 더 키워서 해봐. 바로 유머 감각으로 바로. 아~ 맞지? 여러분, 이런 걸 바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 전동찬 키재기. 잘 지내셨나요? 예. 아, 저희가 또 트윗에 할 얘기가 있다고 빨리 오라고 여러분들께. 네, 또 기대감을 풀리는 멘트를 또 했어요. 어떤 거죠, 찬 씨? 네, 저희 오늘 저녁 6시 PM 6시 준동찬 에이스의 준동찬이 피처링 앨범을 했습니다. 나옵니다. 프로젝트 앨범. 우리 인스타그램에 네. 그 세 명 각자 파트 좀 네. 스포된 데 있잖아요. 네. 하나씩 불러드릴. 갑자기요? 어, 잠깐, 어디지? 그 부분이. 너는 크게 소리쳐 불러도 그 부분이었어요? 아니야. 눈을 감아도 이 부분 아니었어요? 아, 거기부터 거기까지인가? 어. 아, 어려운 부분이 올라갔네요. 나는 딱 그날의 하늘과 그 바람과 밝게 빛나던 별들까지야? 짧게, 되게 짧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홈 버튼을 역시 누르면서. 그 갤럭시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갤럭시를 쓰는. 아, 갤럭시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쓰는지 1도 모르겠어요. 어려워. 진짜. 제 파트는 눈을 감아도 크게 소리쳐 불러도 노을. 아, 여기까지만. 네. 죄송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개가 안 됐는데. 아, 노을까지만요. 준이 뭐. 아니, 원래 저 노을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아, 원래 노을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바로 이제 네. 뭐야? 저 노을 뭐야? 자, 여기서 바로 찬 씨. 선셋 뭐야? 선셋. 찬 씨. 다시 볼게요. 아, 이걸 또 왜 봐요? 지금 오늘 공개되는 곡인데 이걸 왜 보고 있어요, 지금? 프로답지 못하게. 너와 깨웠던 밤 그때 기억에 말야 까지입니다. 어디 그렇게 걸었어요? 초이들이랑 콘서트 장을 걸었나? 좋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다음 스케줄로 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잠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상이 그 벚꽃 같죠? 맞아요. 이것도 약간 방구석 벚꽃놀이입니다. 연장선인가요? 차구석 벚꽃놀이? 아, 저는 머리에 벚꽃이 폈네요. 그래서 오늘 옷이 흰색인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는 머리가 어두우니까 분홍색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머리에 벚꽃이 폈기 때문에 옷을 화이트로. 굉장히 일리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설득이 되네요. 네.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밥은 드셨습니까? 이른 시간이 이래 저녁을 먹기. 점심은 뭐 미리 드셨겠죠. 벌써 시간이 4시가 넘었으니까. 아, 오랜만에 진짜 저희가 또 세 명이서 이렇게 스케줄을 또 가네요. 오랜만인가? 오랜만 아니에요? 아닌가? 처음 아닌가? 세 명이서 간 적 그런가? 처음인가? 세 명이서 간 적이 뭐가 있어?
녹음하러 갈 때 빼고 너무 너무 생각 보니까 그치 세 명이서 하는 건 처음이야. 정말 보통 이제 설렌다. 이제 준동훈 아니면 준찬. 그쵸. 왜 동찬을 빼? 동찬이 없어. 스케줄 두 분이서 뭐 V앱을 많이 하셨죠. 스케줄 간 적이 없었어. 스케줄 둘이 간 V앱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야외 스케줄. 야외 스케줄 둘이 간 들어오세요 다시. 네. 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준이 형 인기쟁이였네. 아 무슨 소리예요 또. 준이 빼자야지. 그래. 아, 정말 무슨 소리예요. 동찬으로 아 저희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셋이 이렇게 또 스케줄을 하게 돼서 날도 좋은데 저희들 잠깐 이동하는 중에 보고 싶어서 V앱을 켰어요. 오늘 라디오에서 오늘... 첫사랑 첫 라이브 하잖아요. 첫 공개죠? 첫 공개. 그렇죠 여러분. 네이버 나우 6시 5분 전 라디오에서 에이스 준동찬이 오늘 출연을 하는데 첫사랑 발매와 동시에 처음으로 지구사상 최초로 라이브를 지구사상. 오늘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요즘에 노래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떤 노래요? 에이스가 한 노래. 에이스의 이름으로 나오는 노래들이. 아 그쵸. OST. OST도 최근에 진짜 많았고. 네. 또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나오겠죠. 저희는 또 뭐 계속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빵빵빵빵 하나씩 나오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도 너무 아니까 잘 아니까. 아 죄송한데 동시 이거 토스 아니에요? 진짜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 농담이 아니라. 아직 안 떨어졌어. 아, 왼팔로 들어.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줘. 팔이 아직 안 떨었잖아. 찬신이 이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올려서 하면 되죠. 손가락이요? 준이 형 형이 들어야 될 것 같아. 아 제가 들까요? 네. 아니, 아니 주세요 주세요. 제가 들게. 각이 안 나오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게요. 어, 오, 우리가 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아,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 첫사랑 First Love 이제 PM 6에 이제 오픈 하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곧 어떨 것 같아요? 빨리 어떨 것 같은지 빨리 여러분들 리액션 해주세요. 아, 우리 초이들의 반응을 좀 보고 들어가야겠어요. 내가 봤을 때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답정너. 예쁜 곡. 예쁜 곡이라고? 아 말해 뭐해. 진짜 약간 새로운 머리색 소감은 대박 날 것 같은데 세 명의 감성을 진짜 딱 합쳐놓은 듯한 느낌. 맞아 다 세 명이 들었을 때 다 좋아했어. 뒤집어졌다 각자 진짜. 각자 뭔가 그 네 세 명의 스타일이 다 묻어나는 곡인 것 같아요. 잘 묻어나는 곡. 감성적이면서도 예쁘면서도 폭발적이. 진하면서도 폭발적이면서도. 근데 진짜 저는 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오늘 발매되면 여러분들 정말 날씨 좋을 때 또 들으면은 예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 여러분 그리고 이 노래는 OST가 아닙니다. 네 OST 아니에요. 그 홍창우 프로듀서님이라고 작곡가님의 그런 약간 프로젝트 앨범의 첫 번째 주자로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싱글입니다 싱글. 네 싱글 곡이고 OST가 아닙니다. 근데 첫사랑은 슬픈 거 아니야? 뭐 그쵸 약간 그렇죠 뭐 슬프기도 에이. 하고 아니야 뭐 시각에 따라 다른 거지.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추억이 되기도 하고 에이. 설레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아 저는 근데 확실히 첫사랑은 좀 아련함인 거 같아요. 아련함이죠. 뭔가 좋다고 하기엔 너무 멀고 슬프다고 하기에는 좀 추억이고 그렇게 막 또 슬픈 건 아니고 에이, 진짜 아련함 추억 이런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노래 그러면 첫사랑은 에이스죠. 그렇게 나 뜨거운 말을 정말 대단해. 오늘이 좀 뜨겁긴 해. 뭐라고? 많이 따뜻해졌어. 아. 나 뜨겁지. 아 나 뜨겁다고? 나 진짜 동훈이 형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야 화음 내일부터 나랑 해야겠다. 아. 지금 니네 웃고 있어 친구들아. 아. 동훈이 형 아 너무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이것도 웃긴 거야? 동훈이 형이 이제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폭소가 아니라 실소로 바뀌었어 이제. 네. 약간 어이없어. 지금 초이스 분들도 지금 굉장히 웃음이 웃음꽃이 폈습니다. 지금 동훈이 형 말 듣고. 아 너무 웃기네. 아 준이 형 결혼해주세요. 이 친구는 그 6개월 전에도 이러더니 안 돼. 넌 내가 진짜 에이스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 에이스 할 때까지 넌 안 된다 그럴 거야. 안 돼.
형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렴. 자, 준이보다 좋은 사람 많단다. 너무 궁금해. 마이러브 안무 너무 좋아요. 아, 그거 떴어요? 떴습니다. 떴어요. 아, 떴어요. 떴어요. 아, 떴구나. 떴어. 떴어요. 마이러브 또 안무. 이 친구 굉장히 짓궂네. 아, 마이러브. 아니, 근데 요즘 진짜 근데 많이 공개되더라. 뭐 컨텐츠가 우리가 찍은 게 많나 봐. 많지. 한 것도 많고. 아, 많이 쌓아뒀죠. 아직 안 공개 안 된 게 천지만지입니다. 천지만지예요? 아, 형님. 다시 활용할게. 다시 활용할게. 안 되겠다. 뭐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밌는 컨텐츠 더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날씨가 오늘 왜 이렇게 좋냐? 아, 진짜. 진짜 봄 같다. 오늘 약간 봄의 극치다, 진짜. 근데 벌써 벚꽃들 다 떨어졌어요? 거의 다 떨어졌어. 저기 초록색 나뭇잎 나왔죠. 벌써 떨어졌어요? 아쉽네.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벚꽃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벌써 다 떨어져 버렸네. 반팔을 입을 때는 아니지 않나? 오, 저는 이제 셔츠 하나 입었는데 살짝 추워요. 따뜻하긴 한데 그 쌀쌀함과 동시에 약간 여러분 일교차 심해서 안 돼요. 반팔은 살짝 지금 반팔 입는 건 좋은데 반팔에 자켓 하나 걸치는 정도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낮에 따뜻하다고 네? 얇게 입고 나와가지고 밤에 추워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좀 뭐 자켓을 챙기고 당기던가 아니면은 좀 있잖아요. 약간 뭐 얇게 긴팔로 여러 개 아니면 뭐 맨날 얘기하다 뭐 얇게 두껍 얇게 많이 입고 다니던가 아니면은 반팔에 패딩 하나 입고 다니던가 딱 그겁니다. 약간 좀 이게 걱정해지는 말투가 아니라 약간 경고한 네.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 너 그래 봐라 할까요? 너 그러다 그렇게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아셨죠? 네네 엄마. 네 엄마. Yes, mother. Yes, mom.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아프면 정말. 네, 진짜 환절기 때 항상 감기 많이 걸려요. 저도 환절기 때 항상 감기 걸리는 편인데 이번엔 안 걸리네요. 알러지 안 생기게 마스크 잘 끼고. 저는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마스크를 껴야 돼 그냥 지금. 조심해야죠. 지금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알러지 없어도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네, 진짜 조심해야 돼. 뭐 팬분들한테 그거 말해주세요. 어떤 거요? 첫사랑이 어쨌든 발매가 되는데 뭐 각오의 한마디 아니면은 각오요? 근데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러지? 항상 AS는 퍼포먼스가 장점이 많고 이렇게 뭔가 좀 무대에서 이렇게 폭발력 있는 무대로 좀 많이 어필을 하는 편인데 그렇죠. 뭔가 처음으로 뭔가 이 세 명이서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뭔가 그냥 완전 보컬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뭔가 색달라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할 때마다 이런 노래가 나온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할 때마다 되게 재밌고 초이스 애들에게 또 뭔가 다른 모습? 다른 뭔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근데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곡이 되게 좋아요. 네, 곡이 좋아요. 되게 좋고 저는 곡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진짜 너무 봄에 듣기도 되게 따뜻한 곡이고 멜로디 자체도 뭐, 가사는 뭐 듣는 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 좀 좋은 곡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 오늘 또 첫사랑 라이브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따가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지내는 라이프의 이 허함을 으흠. 저희가 첫사랑이라고 채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따가 라디오에서도 인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뚜루루 5시 55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이따 봐요. 첫사랑 First Love 뿅. 넌 나의 첫사랑. 아.